안녕하세요. 엔젤 채널 이남주입니다. 제가 계속 그 매핑 시리즈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쪽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을 계속 만들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타입스크립트 HTML 캔버스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 매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인터랙션도 하고 데이터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웹에 올려서 사람들이 같이 이제 협업해서 뭔가를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이제 워크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그 작년에 제가 NIIT 뉴욕에 그 위치한 그 대학교에서 이제 그 매핑 워크샵을 진행을 했던 건데, 제가 그라스호퍼 컴포넌트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파이썬도 가르쳐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것도 이제 시리즈로 같이 엮어서 주면 어쨌든 도시 건축 하시는 분들이 좀더잘쓸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이어서 이것도 동일한 매핑이죠. 하지만 그라스호퍼 파이썬과 그 컴포넌트를 가지고서 이제 매핑하는 방법들을 좀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것들은 사실 이제 다제 드롭박스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다운 받아가지고 그 컴포넌트를 그 그라스호퍼에다가 인스톨 하시고 플러그인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파일을 쭉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제가 따로 오늘은 치진 않을 거고 코딩에 직접 하진 않을 거고, 그냥 있는 것들을 설명해주는 식으로 해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그 파일을 한번 제가 폴더를 열어보면, 그 폴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예제로 쓸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썬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플러그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매핑 있죠? 매핑 이 컴포넌트를, 제가 솔직히 기억이 잘안 나요. 이거랑 아마 여기 NJS에 요거를 같이 복사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이거 다 카피하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따로 만들어 놓은 그 애드온들인데 아마 예제했을 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애드온에 있는 폴더를 가지고 어디다 복사를 하시냐면은, 그게 스페셜 폴더에 컴포넌트 폴더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복사를 하시면은 이제 플러그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설치가 제대로 됐으면 라인을 한번 껐다가 켜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NJS 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매핑 툴이 나올 것이고, 아마 이미지 프로세싱 툴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두 개가 설치가 돼 있으면은 오늘 그 예제를 따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일단은 오픈해가지고 설치가 돼 있으면 이제 그첫 번째 파이썬 베이직 부터 제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오픈 누르면 이제 여러 가지 샘플 파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이제 더블 클릭해서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면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워크숍을 따라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이그젬플들을 이제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뭐 A는 1이다. A의 타입은 뭐냐? 테스트를 해보면은 타입은 인티저가 나오고, 1.5는 소수점 이하까지 들어간 넘버는 플롯 넘버다. 예, 파이썬은 제가 알기엔 더블 퍼지션이 없어요. 그래서 플롯 넘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 같은 1.5지만 얘는 스트링이다, 문자다. 만약에 1.5를 1.5 더하, 그러니까 C 더하기 C를 하게 될 경우에는 1.5가 찍힐 거예요. 근데 만약에 B에다가 1.5를 더하면은 이제 3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시고, 중요한 건 쳐보셔야 돼요. 직접 타이핑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도 자유를 좀 연결해주고, 보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죠. 그래서 1부터 5까지 리스트를 만들고, 9를 집어넣어주니까 1, 2, 3, 4, 5까지 나오고 9가 들어갔겠죠.
그리고 지금 A를 씻게 되면은 A에 대해서 이제 다 나올 것이고, A의 3이니까, 지로 베이스니까, 0, 1, 2, 3 하면은 4가 찍히겠죠. 4 찍혔죠. 그 다음에 A의 타입은 뭐냐? 리스트가 뜨겠죠. 이 전체 데이터의 리스트니까. 만약에 A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0 하게 되면 1의 타입이 뭐예요? 여기서 1이 뭐예요? 인티저죠. 그럼 인티저가 찍히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딕셔너리, 뭐 해시태그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이거 놓쳤구나. 이건 이제 튜플. 튜플이라고,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띵크파이썬이라는 책에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튜플도 같아요. 리스트랑 비슷하지만 뭐 여러 가지 그 오퍼레이션이 지원이 돼요. 유니온이라든지 서브트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튜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해시태그 딕셔너리인데, 3을 넣게 되면은 33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그 인덱스 리스트 같은 경우의 차이점은 인덱스 넘버를 알아야 되고 인덱싱을 할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키 밸류를 알으면, 키를 알면 그 밸류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인덱싱 할수 있죠. 뭐 이런 크게 세 개의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제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스트링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확대를 좀 하고 싶은데, 확대 오케이. 자, hello world 해주고 A에서 타입 치게 되면 당연히 얘는 스트링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empty 캐릭터가 들어간 거죠. empty 캐릭터 A는 이제 이거니까 empty 캐릭터가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이 empty한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르는 거예요. hello랑 world가 하나에 붙어 있는 스트링이었지만 이제는 잘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A 하게 되면 리스트가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T에서 A를 받아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Hello World, Hello Universe. 왜냐면 이건 더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프린트를 찍어 보면은 Hello World 더해졌으니까 Hello Universe가 나오고, 이빈 공간, 이빈 공간을 스플릿 해줬으니까 총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네 개의 데이터가 그 루프를 돌면서 쭉 찍어준 거죠.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가봅시다. 그다음 뭐했지? 그다음 이제 스트링을 또 했네요. 스트링이 사실 데이터 파싱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나 머신러닝 쪽도 이제 제 튜토리얼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유념해 두시고, 그다음에 레인지 하게 되면 10 하면 0부터 9까지의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지죠. 우리 레인지 배웠죠? 그래서 A 하게 되면 이제 10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랭스가 이제 10을 나왔는데, 그 10은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스트링으로 숫자, 그러니까 숫자 10을 문자 10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더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문자를 더하면은 콘케티네이트 되는 거라 그러거든요. 붙어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알파벳이 A, B, C, D, 문자를 담고 있는, 이렇게 문자를 담고 있는 스트링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그 길이를 재가지고 루프를 돌면서 알파벳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A, B, C, D 쭉 이렇게 찍히는 것을 볼수 있죠. 자, 밑으로 가보죠. 자, 이제 for loop가 나왔는데, 이 for loop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죠. 예, 되게 for loop, 제가 저번 비디오도 만들었듯이 for loop을 할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편한 것들 집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D가 이제 리스트로 들어왔죠. 1부터 10까지 랜덤 넘버가 뒤로 들어와 있죠. 결국 타입이 리스트일 거라고요.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아서 레인지에서 이제 점프를 뛰면서 인티저로 바꿔주는 거죠. 예, 바꿔가지고 이 밸류가 5보다 크다면 출력해라. 그래서 5보다 큰 친구만 출력을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밸류가 컸을 때 인덱스를 출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숫자가 왜 5보다 작은데 출력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숫자를 가져왔죠. 가져와서 이 밸류가 5보다 컸을 때그 인덱스를 출력한 거예요. 인덱스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컨디션, 살짝 컨디션 우리 배웠지만 그 앞부분을 보죠. 보시면 여기서도 데이터 갖고 왔죠. NJ, NY, MA, 캘리포니아 갖고 와가지고 일단은 그 길이를 찍어줘 보고, 길이를 갖고 왔고, 그러면 그 길이만큼 이제 요몇 개야? 3개니까 3번만큼 루프를 돌겠죠. 하지만 이
처음부터 0부터 뛰겠죠. 세번 뛰죠. 네번 뛰겠죠. 0, 1, 2, 3. 그럼 0, 1, 2, 3이 들어와서 이 뒤에 데이터를 쿼리하게 되면 결국 ni, nj, ma가 들어오겠죠.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그 밸류가 이거와 같다면 요거 찍고 요걸 찍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면 there's no data 하고 딱 찍어주는 거죠. 예, 그런 루프니까 여러분도 이거 제가 쉽게 쉽게 설명해 드리지만 이거를 여러분 쳐보시길 권해요. 리딩하지 마세요. 쳐보세요. 훈련이에요. 프랙티스예요. 몸으로 익혀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분들과 아닌 분들은 나중에 차이가 나니까 꼭 그렇게 제가 유념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while loop. 사실 뭐 for loop 알면 상관없는데 뭐 while loop이 편할 때가 있죠. 예, 그래서 while loop이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신택스만 그때 이제 튜토리얼 워크숍 하기 전에 했던 건데, 그것도 이제 다섯 번 루프를 해라. 그래서 이제 다섯 번이 반복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일찍 제거가 되는 거예요. 결국 5라는 숫자는 사실 여러분들 컴퓨터 이제 지금 파이썬에서는 그러니까 0 혹은 마이너스 1을 이제 false로 보고 0보다 1, 2, 3, 4쭉그 포지티브 넘버는 그 true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섯 번이, 왜냐면 계속 true니까 while loop가 찍히겠죠. 그러면서 0보다 작아졌을 경우에 더 이상 실행이 안 되죠. 왜? false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똑같은 루틴으로 해가지고 제가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무한 루프를 도는데 넘버라는 세이프 가드를 하나 넣어주고 얘가 5보다 컸을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예제플로 하나 했었고, 제가 왜 이것들을 쭉 했냐면 결국 매핑하려면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나중에 가르치기 위해서 일단 친구들한테 이거를 워크샵을 했던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첫 번째 파이썬 베이직에 대해서 예, 설명을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